뒤로 와, 뒤로. 뒤로다. 조심하, 조심하고. 물론 촬영 중인데. 빼봐봐. 아, 미안해. 내 모자, 모자. 모자 쓰려고. 천천히 뒤로 가시게. 잠시만요. 뒤로, 뒤로. 뒷걸음, 뒷걸음 조심. 여러분 좀 잡아드려. 기자님도 뒷걸음 조심. 뒤로 빠져주세요. 아니, 빠지라니까. 이쪽에 보시면 이게 안심 대지라고 해서 빠진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확보할게요. 일단 경계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을지역은 건대가 있고요. 저희 동네 세종대학이 있어서 대학가가 있으니까 세종대 정말 많아요. 안전이 주는 기타지만요. 예, 맞습니다. 밀지 마세요. 자, 천천히 밀지 마세요. 저 들어오지 마시고 밀지 마세요. 잘생기셨네. 아, 하이튼. 아, 예. 아, 약속까지 해주시죠. 광진. 예, 광진. 달려들지 마세요. 달려들지 마세요. 저희가 대학가도 있지만 교통이 7호선, 5호선이 교차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하철 나가서 조금만 뒤로 올게요. 뒤로.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뒤로 걸립시다. 자, 오늘 조금만 뒤로 걸릴게요. 뒤로. 아, 뒤로, 뒤로. 아, 우리 연장님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로, 뒤로. 자, 벌려주세요, 벌려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네, 한변. 네, 불선하고 저희 출발해주셨습니다. 추미애 전장관. 제가 여러 번 들어오는데. 그만 빨갛게요. 담배는 좋겠네요. 네, 여기 해도 좀 넓은 편인데. 자, 추나땡입니다, 추나땡. 아, 추미애 나오면 뭐 무조건 땡큐입니다. 못 나옵니다. 그 말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 그래? 서로 겹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치즈한데, 치즈한데. 멘트 하지 마시라니까. 아, 이거 매진하다. 나도 뭐, 뭔 상관이 지금? 치즈하러 왔는데. 아니, 위원장 멘트를 들어야 돼.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 이 젊은 청년. 어, 우리 학생. 오! 와, 관수시경. 아, 역시. 관수시경 좋았어요. 바로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 고맙습니다. 아, 또 걸릴게요. 아, 사이까지. 어, 들어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면은 좀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우리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 믿지 마시고요. 아, 네. 최고의 눈초. 자, 벌려주세요. 벌려주세요. 앞으로. 아니, 나오시라고, 잠깐만. 벌려주세요. 빠질게요. 앞에 카메라 빠질게요. 앞에 카메라 빠지고요. 옆으로 벌려주세요. 카메라 빠져.
자, 옆으로 나옵시다, 옆으로 나와주세요. 아, 유튜브가 찢어진 거 옆으로 좀 나오자고. 옆으로 빌려야 돼, 옆으로.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앞에 세금 되신가요? 이거 전개를 해줘야 돼요. 아, 저쪽 거기다 이해 나왔어요. 아, 지금 다 못하니까요. 지금 아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지금 이제 위원장님 가시는 그 CCTV 관제탑에서 바로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실시간으로 비상벨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예. 여기다 CCTV가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벌려주세요. 아까 대형대로 박태연입니다. 파이팅! 안쪽으로 더 들어가세요. 여기도 열어주세요. 옆에도 나와주세요. 앞에. 벌려주세요. 앞에 좀 벌려주세요. 앞에. 벌려주세요. 반갑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또 국민의힘. 이겼다. 길 좀 열어주세요. 잠깐 우회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쭉쭉 빠지세요, 앞으로. 여기 위험하니까 조금만 와주세요. 민주당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 나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일찍 속도선이 계속 앞에 좀 나와주세요. 설렁 치면. 조금만 치워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앞에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 좀 나와주세요. 자, 앞에 좀 나와달랍니다. 앞에. 지역 신문. 네. 지역 언론입니다. 지역 언론 화이팅. 어? 여기 다 왔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가 저희도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어우, 우리 시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명사 다 배우게 주세요.
이동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장소가 협조해서 풀로 동거시 협조로 정상입니다. 예예예. 예, 예. 뭐 통신, 뭐 방송, 아니 방송 경제 인터넷. 다음? 알았어요.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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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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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이 오시니까 더우시겠다. 시작하시죠. 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택배 1호 사원 한동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익숙해지는데요. 올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올 때는 이게 택배 상자를 들고 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지역의 치안 상황을 좀 같이 확인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다가 그걸 보고 오느냐고 늦었습니다. 여기 미리 이 놓여 있는 것이 저희가 배송한 택배인데요. 박지영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예, 주문한 대로 잘 오셨나요? 저거죠? 예.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본이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가까우시죠? 이 동네가. 편의시설 많고 비교적 여기가 이 원흥촌도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 밤이 되면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많이 골목은 좀 어두운 편이고 예. 그리고 술 먹은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뭐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술 먹는 사람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방식은 그 지역 자체를 좀 밝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 자체를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방식을 높이기 위한 방식에 저희가 이 공약을 준비했고요. 게다가 여기 원룸촌들의 특징이 가스 배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가스로 배관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한 CCTV 설치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저도 오다가 검토해본 결과에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 공약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약은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저희가 국민 공약 대상이라고 국민으로부터 공약에 공약 원하시는 공약을 접수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한 것 중에서 1등을 한 공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인데 안심 주소 발급 시스템입니다. 저도 장관했지만 이거 생각 못했었는데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등에서 피해자들이 결국은 그 범죄자가 처벌받거나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불안감에 떠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또 해코지를 하거나 내 주소라든가 내 신상이 노출됐었을 때 그 우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시스템상 그런 식의 주소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게 마련이에요. 법 시스템에서도 그걸 조심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조심해서 방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준비한 공약은 이겁니다. 안심 주소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등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실거주지를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우리 공부상, 공적인 장부상에서 본인의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저도 못했었는데 이 부분 우리 정책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죠? 네네. 예, 우리 어떤 그 이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이걸 꼭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것이죠. 아마 저희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약으로서 공약 대상으로서 1등상을 저희가 네.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복범죄도 2차 피해 우려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할 때 이거를 알았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보다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터 감지 센서의 부착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곳처럼 결국은 학생 거주 지역이라든가 직장인 거주 지역에는 서울에는 이런 다가구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은데요. 가스 배관 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거 침입의 우려가 있습니다. 높지 않고 그리고 담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신청할 경우에 담벼락 가스 배관 등에 동작 감지 및 음성 경고 송출을 하는 침입 감지 센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건데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가스 배관상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범죄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센서를 설치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하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프라이버시 문제지만 많은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요. 이를 전국적으로 저희가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동료 택배사원이신 정책위장, 유희동 정책위장님과 전봉민 안전플러스 단장님께서 상세한 공약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공약 상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부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범죄 예방 안심 물품 세트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도구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심 무인 택배함 역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지역별로 설치 상황이나 운영상의 편차가 좀 크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더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CCTV를 조속히 교체하고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 설치 운영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실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는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CCTV 중에 14% 정도는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 CCTV로 조속히 나머지 것들을 교체하도록 하고 이 CCTV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를 통해서 심야 시간에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귀갓길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신청자의 동선을 따라서 함께 모니터링하는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골목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폐치안센터를 저희가 자율방범대들에게 제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을 할 것이고요. 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속성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벌에서 감형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서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이런 유형의 범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명공격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책임적 관리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헌법 제27조의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하겠으며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서 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내에 피해자 시위를 신설을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동선을 분리하고 피해자의 재판 방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검수완박 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전복민 단장님께서 마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이런 우리 여성들이 많이 살고 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은
연쇄 성폭력으로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와서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덜컥 입주해 버리는 거예요. 내쫓을 방법도 없습니다. 죄값을 치렀으니까요. 그거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냥 집주인도 그렇고 옆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저는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을 필요하겠다고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법을 만들 것이고 제가 우리 당에 왔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아니, 나는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립니다. 조목희 단장님. 예, 전범민 공약 개발공부 플러스 단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공약 상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류의 생활 공간이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아마 개인정보 유출, 또 사기, 또 사이버 폭력 등 아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아마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이제 오프라인 범죄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우리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을 1,000명 정원하고 또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제2회, 제3회 N번방과 같은 악랄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가 이어지며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는 그들의 전신적, 신체적 건강에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위장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또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가 늘어나면서 터치 한 번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손쉬운 접근성과 또 높은 접근성 탓에 사이버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 사이트 또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과 사이트 즉시 삭제 차단 등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민의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특급 배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것으로 저희가 마련한 이제 택배 소개를 기본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마 이 내용 중에서 이게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동료 시민들께 함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동훈 위원장과 유희동 위원장님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앉아 계신 박지영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제 안쪽부터 이제 박수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강인아님. 안녕하세요. 김채연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안보영님이십니다. 그 아까 저희 배석하기 전에 살짝 얘기 나눠보니까 사실 여기 지금 박재영님께서
특별히 위원장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런 마이크 괜찮아요? 문제에 대한 처벌에 대한 네. 부분이 가장 관심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방금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서 공약을 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평생 감옥에 있는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센 방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뭐 연쇄범이나 특히 여성 대상의 범죄들에 대해서 사형이나 물리적 거세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제가 한국형 제시카법에서의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말에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수십 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 나와서 죄값을 치르고 나온다.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런 놈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사건들이 대개 형량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제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얘기하는 것들은 대개 그때 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루에 50명, 60명씩 1년에 60명씩 그런 식의 몬스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결국은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그거 제가 발의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사형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에 사형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수들을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에서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대단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형의 집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일도양단식의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였지만 저는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체 실험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형이 과연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통계로 분석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게 있었을 경우와 안 왔을 경우를 어떻게 사람의 그런 통계를 내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의 응보, 그러니까 본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로. 그게 무슨 예방의 도움인데 그걸 떠나서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게하고 그것이 사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벌써 그동안에 안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일에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저는 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이제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안 해도 될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는 법대로 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데요. 저는 피해자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답이 좀 되셨나요?
그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 각종 범죄자들을 사실 그 막아내는 일은 이 자리에 배석하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조금보다 선명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동훈 위원장님의 반대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강인아님. 안녕하세요. 이 지역에서 한 3년 정도 1인 가구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누르시면 됩니다. 한 3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불편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답답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주실까요? 아, 네, 저는 1인 가구로 살고 있고 일하면서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광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도 많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많고 또 이제 저처럼 사회에서 초등학생으로 일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느낀 거는 제 집 근처에 성범죄자분들이 얼마나 사실인지 한번 지도를 펴봤어요. 근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집 뒤에 원룸텔에서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어린이 성범죄랑 이제 여성분 상대로 하시는 게 있는데 그 건물에 바로 위층에 어린이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위치까지 알려주고 계시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통제가 될까? 생선을 고양이한테 좀 맡기는 건 아닌가. 또 이제 1인 가구라든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기숙사도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룸텔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안도 가지고 있는데 아,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몰리지는 않는가라는 좀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제가 회계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통제랑 이런 권한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너무 잘 짚어주셔서 아까 말씀해주신 게 안전한 거주 환경인데 너무 조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가족이 사는데 옆에 그런 사람이 온다. 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집주인인데 모르고 집을 내줬는데 그런 사람이 온다. 정말 까마득하잖아요. 네. 우리 법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통제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보호관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죠. 얼마 전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을 감시합니다. 그렇지만 죄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이니까 이걸 묶어놓고 감시할 수는 없어요. 항상 상황을 체크하고 위치를 체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형제시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제시카법은 어떤 시설에서 감옥에 가두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설에 살게 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거쳐서.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연쇄 성폭행 범이고 이러면 저는 그거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이렇게 인권에 치릅니까?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죄값을 치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냐. 저는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그 이후에 처분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다른 나라의 전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사회가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실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권이다 이렇게 아니라 인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이익 형량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정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전해지고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법을 발의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정말 저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가 처음 만들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거 주위에 500m, 600m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제시카법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거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섬이나 정말 시골에만 살 수 있는 게 돼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다 있잖아요. 유치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그 법을 만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치안의 빈부격차를 내지 지역격차를 가져오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런 공공재는 치안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공공재는 빈부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정부가 책임진 시설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법으로 바꾼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쪽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이유로 반대하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한두 번 정도 성폭행을 한 이런 사람들을 거기 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 번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관리하는 것, 거기에 살게 하는 것이 과연 과한 조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습벽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위험을 우리 같은 일반 사회에서 있는 선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법안을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60명씩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살아요? 그러면 어디 살 것 같습니까? 다 이런 원룸이나 이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집을 구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시나 이런 쪽이 또 일을 구하기도 쉽고 하니까 이거 제한해야 됩니다. 그 꼭 제한하는 법을 저희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네요. 네, 보통의 경우에 사실 소위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어떤 공약과 약속에 대해서 다소 뭉뚱그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한 워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련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이 아, 국민의힘이 얼마나 시민들의 안전에 진심이고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공약을 준비해 왔는가를 조금 느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든 지는 관계없이 만약 이 법이 되면 좀 더 안심하시고 사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툭툭 있을 거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집을 구할 때도 혹시 앞집이 그런 사람 아닌가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국가가 어떤 쪽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관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치면 국가가 또 욕먹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낼 때 그 법이라도 제대로 통과되면 저는 나라가 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도 일부 수긍하는 바가 있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지고 있는 어떤 안전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밤거리 돌아다니고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얘기해 주셨던 강인하님 옆에 계신 저희 박수연님 사실은 여기 이 동네 이사 오신 게 몇 개월 안 되셨다고 들었어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아 이 지역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고 좀 더 챙겨졌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범죄자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생기면은 이제 쭉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비상배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주변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는 사실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이제 계속 누가 따라왔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게 사실 그 범죄를 막는다는 게 몇 가지 방향이 있어요. 사람은 다 어느 정도는 비겁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한 주폭이 이렇게 문신 있는 조폭한테는 싸움 안 걸어요. 술 취한 척 하더라도 다 그 본능으로 조금 자기가 그래봐도 될 것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그렇게 그래도 이래도 자기한테 큰 해가 없을 것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거 아까 오면서 같이 오신환 위원장하고 저걸 봤는데 저거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어차피 저희가 광진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를 몇 개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합시다. 네. 예를 들어서 얼마 내 이게 갑자기 전국에다가 뭐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때그때 보이는 걸 해결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부분이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가 밤이 되면은 어두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밖에 없고 그리고 상가가 별로 없으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또 야간에 퇴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을 항상 저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것들을 군데군데만 해놔도 저거 실제로 누를 일이 안 생기더라도 저런 게 있으면 그런 짓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되게 아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히 그런 범죄자들이 쪼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많이 설치돼서 우리가 이 지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온 밥값을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전국에서 저걸 많이 하지 말고 이거를 뭐 몇백 미터에서 하나씩 넣자라는 식의 저희 그거를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로 한번 배달해 주시죠. 저희가 쏜살 배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시는 의견 또 저희가 생각나는 제안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시간을 일단 여기서는 일주일 정도의 약속을 드리고 일주일 안에 이 후속 대안 방안을 어떻게 짤지를 준비를 해서 전복민 단장이 쏜살 배송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예. 저기 제가 뭐 비공개로 우리 저 관제센터에 갔다 왔잖아요. 그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 CCTV라든가 저 신고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깜빡 카톡하다가 놓쳐서 누가 범죄를 당하거나 그러면 정말 자기가 상처도 받는 데다가 책임도 묻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밖에 계속 보고 우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이 실제로 보면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꼭 준비해서 정치가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꼭 생각하는 거가 그냥 생각하는 바람에 그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권력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다면 이거 우리가 실천을 바로 해서 요 전후에서 확실히 이거 굉장히 저런 게 많아졌네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예, 이 부분이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니까 주차로 인해서 가려지고 부분들도 있고 조금 이게 전에부터 했는데 요번에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확대 늘려보죠. 예, 전체적으로 좀 늘리고. 그게 다니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주차라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데 그거를 일단 우리가 광진을 모델로 광진을 제일 먼저 하죠. 그렇죠. 예. 네, 모델이 있어야 예, 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전체의 계획을 짜는 것도 그런데 되는 대로 빨리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방금 박수현님 얼마 전에 되게 놀라셨겠어요. 조금 네, 네. 네. 그 한동훈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당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비상배를 늘리는데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상배를 늘리는 것만 사실 뭐 우리가 대단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바뀌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저희. 오늘 사실은 회사에서 잠깐 나오셨어요. 그러세요? 저희 이채연님.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 예. 회사에서 업무 중에 잠깐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광진구에 이제 혼자 살게 된 지 3년 4개월 됐는데 저가 일하는 곳이 어린이집이에요. 네, 이제 어린이집에서 불과 한 10분, 15분 걸으면 저희 원룸이 있는데 그 길목이 다세대 주택 골목이어가지고 상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로등도 많이 없고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귀갓길에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한 적도 많고 그리고 저희 어린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저녁만 되면 이제 깜깜해지고 또 오전에도 겨울만 되면 이제 오전에는 더 깜깜하고 한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우리 전국민 단장께 전달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는 그때그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실 모든 걸 어떻게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해결하겠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이게 좋은데 또 굉장히 저는 저도 사실 예전에 이 근처에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가 여러 가지로 편리해 보이는데 밤되면 어떨까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 정도 한번 답을 주시면 돼요. 말을 했어. 강기구청도 언론 했어. 조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치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강진구 중곡동에 있어요.
대략 어느 구간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따로 이 간담회가 마치고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주신 말씀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메모해가지고 다시 연락드리고 빠르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한 분 정도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아니시라니까. 두 분 다 하는데. 예, 천천히 하셔도 다 하셨나? 아 괜찮으세요? 예. 하셔요. 마이크 조금만. 그냥 오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학교 때문에 여기서 그 자양 3동 그쪽에 거주한 지 이제 6개월 차 된 학생이고요. 저는 이런 간담회 자리가 처음이어서 사실 되게 신기하고. 저는 세 번째예요. 그래서 그 2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그리고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그 제가 느끼기에는 어르신들이 제가 그 최근에는 길을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무래도 뭔가 편하게 알려드리기가 약간 무서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귀가 안전을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기자님들하고 기자회견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은 처음 여성 안전 이렇게 돼 있다가 시민 안전으로 제가 바꿨어요. 취지는 결국은 이제 여성분들의 안전을 더 배려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결국 우리 모두 안전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솔직히 남자들도 무서워요. 밤에 가면.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안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공약 만들었던 것처럼 가상주소 야 저는 이거 보고 무릎을 친 게 제가 장관하면서 야 이거 왜 생각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 기록에서 어떻게 주소를 가리는지에 대해서 꼭 가리는 의무를 만드는 규정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서 피해자분들이 나오면 이름과 주소를 다 가리게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아예 주민등록 그 이 등록 자체에다가 가상주소를 만들 수 있다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오늘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다. 이게 지금 원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거 만드는 거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만드는 거 꼭 많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라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 저희가 이제 저희가 공약을 발표할 때 사무실에서 양보입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빨간 조끼 입고 하는 이유가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장의 아우를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뭘 느끼냐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와서 보게 되면 저걸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우리가 오늘 이거 하고 오늘 약속한 걸로 진짜 대한민국 엄청나게 광진구가 안전해 지겠느냐? 그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제1번이 저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일 중요한 임무였고 그걸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안전을 느낄 수 있게요.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찌어찌 흘러와서 여기 당은 이끌게 있는데 제가 그거에 또 전공으로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좀 진전됐다는 평가를 들으면 저는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지금 펜션으로는 사실 3-4시간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채연님 이제 애기가 하우싱이어서 얼른 원으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요 간담회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 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 진심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약자들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정책 역량을 이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약개발본부의 국민택배 전달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힘드신 분한테 기운 내세요. 그거 바로 해버릴게요. 저 깐만 드시라. 시간 쪼래는 거야.